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으로 지난해 가을노회 파행을 겪었던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 정기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서울 동남노회는 오는 6월 12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회원 전명 결과 이번 정기노회엔 전체 392명의 노회원 중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1시간 뒤 출석을 재확인했지만 2차 회원 전명에서도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147명의 노회원이 참석해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노회원들은 이번 정기노회 파행이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의 집단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명성교회 오모 부목사와 남사목 재판국장 등 현장에 있던 노회원들이 회원 전명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수십 명의 장로 노회원들은 예배만 참석한 뒤 집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수원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사회법정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